안녕하세요, 드로잉제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스포마토, 보카시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과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색이나 톤이 자연스럽게 변하거나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변하거나 진한 색이 연한 색으로 변해가는 농도의 단계도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채색화에서는 주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지금같이 모노톤의 연필 그림에서는 각각의 진하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거나 진한 톤에서 연한 톤으로 변해가는 단계를 표현할 때 그라데이션을 사용합니다. 보카시, 보카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라데이션을 외놈말, 일본말로 보카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바림이라고 합니다. 유화나 그릴화 기법에서 채색된 색에 다른 색을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드는 바림 기법이 그라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푸마토는 물체나 인물의 윤곽선을 흐릿하게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라데이션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예를 들면 외곽을 선명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윤곽선을 흐리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앞에 있는 사물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멀리 있는 사물을 흐릿하게 표현하는 방법인 공기 연금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구름을 그릴 때 테두리를 흐릿하게 해서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죠. 이렇게 그리는 기법이 스푸마토인 겁니다. 그림에서 적용하는 예를 보면 육면체를 그린다고 할 때 어두운 면에 톤을 넣을 때 모서리 톤이 가장 강하고 모서리에서 멀어질수록 톤이 연해지게 표현하죠. 이럴 때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림자 표현도 그라데이션을 사용해서 기물에서 멀어질수록 연해지게 그립니다.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서 선명하고 뾰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풀어서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육면체를 만들어줍니다. 멀리 있는 육면체를 스푸마토 기법으로 흐릿하게 그려서 원근감을 표현합니다. 눈을 그릴 때 그라데이션과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쌍꺼풀의 선이 선명하면 어색하니까 안쪽으로 그라데이션해서 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붓과 찰필 휴지를 사용해서 그라데이션과 스푸마토 기법을 표현합니다. 휴지를 사용해서 진한 톤이 연해지게 그라데이션해 줍니다. 찰필로 눈동자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게 스푸마토 기법입니다. 붓으로 톤을 번지듯이 풀어주면 자연스러운 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을 그리면서 그라데이션과 스푸마토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술 용어들이 은근 헷갈리는 게 많죠. 연필로 드로잉하는 것만 해도 소묘, 데생, 크로키, 스케치, 일러스트, 드로잉, 에스키스, 아르누보, 르네상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다다이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은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용어는 달라도 표현하는 내용은 비슷하거나 같은 것도 있고, 용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개념도 있습니다. 그라데이션과 스푸마토는 완전히 따로 떼놓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면서도 표현 기법상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간단히 복습하면 색이나 톤이 자연스럽게 번져가는 게 그라데이션입니다. 물감을 물에 똑 떨어뜨리면 물에 풀리면서 연하게 번져가죠. 이런 것도 그라데이션입니다. 색이나 톤이 그라데이션 안 돼서 경계가 선명해서 색이 뚝뚝 끊어지면 그림이 단조로워집니다. 그럴 때 그라데이션 해서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름에 물놀이 갔다 오면 궁 뒤에 수영복 자국이 빡생기죠. 그라데이션이 안 돼서 스푸마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초로 사용하고 용어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용어를 명명한 건 맞겠지만 이 방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건 그닥 믿기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전 세계에서 그 많은 그림쟁이들 중에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거다 하면서 딱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던 수많은 화가들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일 유명하고 이름 없는 기법에 용어를 붙여서 정리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빈치가 최초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먼저 한 놈이 장땡이죠. 예술가 중에 유명하기로는 미켈란젤로가 젤로 유명하죠. 레오나르도 중에 유명한 사람은 디카프리오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엄마가 다빈치를 좋아해서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남 씹고 다니는 사람이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엄마가 디샹을 안 좋아하는 게
다행이죠. 뒷시장 뒷가퍼리요. 왠지 욕같이. 모나리자 그림을 확대해보면 윤곽선이 흐릿하죠.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서 흐리게 그린 겁니다. 멀리 있는 풍경에 외곽선을 더 뿌옇게 그려서 원근감을 표현했습니다. 다빈치의 드로잉을 보면 외곽선이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연기 같다는 이탈리아의 말에서 유래했듯이 안개처럼 뿌옇게 표현했습니다. 르누아르 그림을 보면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한 그림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릴 때 그라데이션 기법도 같이 사용해서 그립니다. 두 가지 기법이 서로 함께 사용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얼굴 그릴 때 두 가지 기법이 적용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린 모델은 아이브 장원영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눈, 코, 입만 그릴 생각이어서 닮게 그리는 건 많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 옆으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허전해서 얼굴 옆면하고 옷 부분을 조금 더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닮지도 않게 됐고 전체적으로 조금 어색한 구도의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도 장원영님과 닮게 보이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장원영, 장원영, 장원영 10번 말하고 나서 그림을 딱 보면 장원영처럼 보입니다. 장원영님 팬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전 사실 장원영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프로듀스 48 할 때부터 특유의 동작과 윙크 같은 부분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푸드에서 1등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끼와 매력이 있죠. 이번에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새삼 느끼지만 예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예쁘다는 사람도 이렇게 얼빡샷으로 그림을 그리면 단점이 많이 보이고 생각보다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장원영님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뻐서 부담스러워. 휴지를 사용해서 코 그림자와 얼굴 톤이 서로 잘 연결되게 그라데이션 합니다. 휴지를 사용할 때는 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방금처럼 코의 모양을 해치지 않고 그라데이션 해야 할 때라든지 피부톤 같은 넓은 부분을 일정한 톤으로 표현해야 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문질러야 합니다. 경계선을 없애거나 얼룩이 생긴 부분에 톤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할 때는 손에 힘을 주고 톤을 최대한 많이 종이에 펼쳐준다는 생각으로 세게 빡빡 문질러서 표현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강약을 줘서 문질러야지 효과적으로 휴지를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똥 닦을 때도 휴지로 강약을 줘서 닦아야지 무조건 세게 빡빡 닦으면 똥꼬 찢어집니다. 붓을 사용해서 입술의 톤이 가장 진한 부분에서 밝은 쪽으로 톤이 부드럽게 연결되게 그라데이션해서 그려줍니다. 립스틱을 바르듯이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예쁜 입술이 나오도록 그려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려야지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 됩니다. 찰피를 사용해서 스푸마토 기법으로 윤곽선을 흐리게 표현해서 자연스러운 입술을 그립니다. 얼굴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그리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림 다 그려놨는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못 그리면 그날 그림 망쳐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연한 선으로 머리카락 위치를 스케치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묘사하면 많이 틀리지 않고 그릴 수 있습니다. 연한 선을 사용하는 게 어려우실 때는 H나 EH 연필을 사용해서 스케치하면 연한 선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연하게 머리카락을 스케치한 다음에 그 위에 진하고 굵은 선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삐져놓은 머리카락이나 한두 가닥짜리 얇고 연한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샤프를 사용해서 그리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흰색으로 밝은 머리카락은 제도용 지우개를 뾰족하게 잘라서 그리면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한두 번 정도는 잘못된 위치, 잘못된 진하기로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미술 지우개를 뾰족하게 잘라서 머리카락을 따라 문지르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는 방식으로 지워주면 톤이 연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 됩니다. 잘못 그려서 머리카락 가닥을 완전히 지워야 할 경우는 최대한 머리카락 부분만 얇게 지우고 난 다음에 뾰족하게 깎은 연필이나 샤프를 사용해서 지운 부분을 살살 메꿔준 다음에 휴지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실수로 잘못 그린 머리카락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라데이션과 스푸마토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